스피드런. 3, 단, 점프, 엉덕방아. 스피드. 튕겨. 3단. 아, 설마 3단이야? 아니지. 다음. 3단 점프. 스프링 점프. 튕겨. 끝. 끝. 도넛 내려가. 끝. 오케이. 이걸 한 큐에. 스프링 점프가 한 번에 돼서 다행이구만.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점프! 쭉쭉 갔어야 했나? 왜 쿠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 위로 가면 길이 있는 거 맞나 이거? 야타세! 나 아. 구름을 타지 않으면 야타세 짱. 그렇지. 지그재그 체크포인트. 법사야 어디 갔어? 그게 아니야. 꽃을 떨궈줘야지. 버섯을 주다가. 예, yeah, 나이스. 야타세. 아. 어디로 가야 할까 나. 일단 화살표 한번 믿어볼까요? 야타세. 어? 구름을 타라는 거구나. 아, 아하. 구름을 탈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안 돼요. 젠장. 아, 오케이, 주제. 야타세. 깔끔하게 구름을 타고 가자. 깔끔하게 한 대 맞아주자. 이게 원래 전 맵에서,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갔으면 안 맞고 갈 수가 있었나 본데. 그럼 이제 한 대 맞으면서 세이브를 찍고. 이거 어차피 길도 없을 텐데 이거 왜 있는 거요? 오케이. 따하. 바로 끝. 까비 0.1초. 처음에 이제 점프를 누가 빨리 하느냐. 500초 스피드런. 진정 원하는 게 그것이냐.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이냐. 요시 흔하지 않은데 요시는 아 여기서 이별이구나. 잘 있어라. 좀 이따 또 만나. 굳이 3단 점프 안 해도 될 것 같은 높이인데? 열쇠 문은 여기 있구나. 벨트! 느려. 두 번째 앱 들어오는데 93초가 소요됐어. 노우. 어 제발. 와. 한 바퀴. 쥐. 쥐. 그나마 이게 코스가 어렵진 않아서 금방 했네요. 와, 나 목숨 되게 많다. 뭐 떨어지나? 안 들어가진다. 아, 제발. 뭐지? 지름길인가? 버섯이 필요한 거야? 결국엔? 그럼 쉐를 들고 가볼까? 아! 아! 아, 쉘이 없어. 젠장. 버섯이 필요해? 버섯으로 뿌게 놓은 다음에 쉘로 막 앞쪽을 뿌게해서 지나가야 되나? 아하. 오케이. 무섭다 얘들아. 그만 쏴.
와우, 역대급 목숨 가나요, 이거? 설마? 마지막 맨만 도와주면 이거 가능해? 배트맨 대 슈퍼맨. 내 목숨. 젠장. 신기록은. 굿. 아직 안 끝나? 아, 밑으로 가야 돼.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지? 다시 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올라가면 망하는 거야? 또 비슷한 컨셉인겠지? 블록은 없죠? 와, 점점 멀어져. 와, 너무 낮게 내려온다, 야. 아, 감사. 아, 타이밍 왜 이래?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 아트. 으아, 감사. 아, 빡세다, 너무. 아, 여기 왜 이래. 아. 일단은 2번 빠샤. 야, 2이었어. 2. 아오, 제발. 제일 쉬운 마지막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헐. 제발. 설마 여기 문 있고 톱니 뒤로 나오냐? 설마? 왜 없어 또?
너 왜 이래? 왜 여기까지밖에 없어? 제발. 안 돼. 오케이. 문 노우. 뭐지? 제발 끝나라. 도와줘라 제발. 일로 나와서 뭐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 중에 문 하나는 낚시입니다. 하나는 진짤까요? 제가 아까 봤습니다. 톱니 뒤에 있던 그 문. 둘 다 낚시겠네. 아. 이 문은 톱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 내가 봤거든요 아까 여기서. 키가 여기 있으면 뭐하냐. 칠 수도 없는걸. 법사가 여기 있으면 뭐하냐. 칠 수도 없는걸. 아, 칠 수 있겠구나. 야, 이거는 칠 수 있겠다. 여기 미끄러지면서 빡 쳐버리면. 근데 이건 되게 운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사가 길을 뚫어주는데 거기에 만약에 거북이 같은 게 나오면 난 죽을 거 아니야? 역주행을 해보자. 꼬리날 하려면 이 파이프를 나와야 돼. 복잡하다. 열쇠문을 들어가야 돼. 그 열쇠문은 여기야. 이 열쇠문은 어딨냐? 이 열쇠문은 여기다. 그러면 여긴 어디냐? 여기는 원래 그 열쇠문이겠죠? 가 아니라 방금 여기 나온 쪽 열쇠문이네요. 너무 돌고 도는데?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고.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곳이죠? 이건 피스위치를 치고 들어와야지 사네. 아니, 여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네, 여긴. 와, 심지어 이 키 문 설마 여기냐? 와, 이 키 문 들어가면 죽는 거네요. 근데 애초에 여기선 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없는데 이 주변엔.
이거 해부를 해도 깨는 각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렵구만 이거. 아, 키 여기 있어. 대박. 왓. 왓. 일단 키 여기 하나 있고요. 원래 여기를 지나갔으면 길이 막혔어? 심지어 대박. 여기 갔으면 길이 막혔다고? 와, 이 친구, 이 친구 뭐하는 친구야? 이 친구 이거 못쓰겠구만 이거. 키가 두 개밖에 없나? 여기랑 여기? 잠깐만, 꼬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꼬리는 어떻게 한다고? 아, 키 여기까지 3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 이쪽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데 뭐. 차근차근히 역주행. 일단 이 키 도어를 들어가야 돼. 이 키 도어를 들어가려면 여기도 키 도어였죠? 지금 여기서 이미 열쇠 두 개를 썼어요. 두 개를 썼어. 근데 이것도 키 도어 아니었나 원래? 그렇지. 열쇠가 세 개가 필요한데? 지금 두 개밖에 못 얻겠는데 어떻게 세 개를? 2개밖에 못 얻겠는데 어떻게 3개를...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어차피 왼쪽 밑으로 가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 오른쪽 밑이든 왼쪽 밑이든 어쨌든 결국 밑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내려가고 이게 히든 블록이 또 어떻게 뚫리는지가 또 중요한 게 지금 아마 열쇠가 제 기억에는 여기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 맞죠? 지금 내 밑에 있는 히든 블록을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고 또 내가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사가 아주 열일을 해야 된다. 와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오른쪽을 먼저 뚫어서 오른쪽에서 뭔가가 날 때리러 오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뚫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어, 땡큐. 살아나왔어. 살아나왔는데 길이 뚫려야 돼. 아, 근데 내가 위에 있으면 법사가 위로밖에 못 쏴가지고. 어, 길 뚫렸어. 뚫렸어. 얘들아, 비켜봐. 오케이. 아, 괜찮아. 가시오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들고 있다가 근데 들고 있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어떡하지? 오케이. 야, 내려갈 수 있게 좀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 제발 이번에 무조건 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여기. 아, 너무 높아요. 여기 제발. 아이고, 까비. 오케이, 각 좋다. 왜지? 왜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 못하는 거지? 나이스. 어차피 맞아야 돼요. 큰 상태로 가면 꽃이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어딨지? 와, 그냥 갈 거야. 아, 오, 버섯 또 나왔어. 어우, 왔어. 불. 셋. 넷. 마지막이다. 내려와. 오케이. 오 마이 갓. 아. 드디어. 아, 안 돼, 왜. 네, 이 맵이 너무나도 운빠를 요구하는, 운빠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맵이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특히 이번에는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법사부만 지나가고. 법사부에서 너무 오래 걸렸어. 거의 그 정도로 느렸지만 깼다는 게 중요하죠. 아, 끝났습니다.